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침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바울도 에베소서를 시작하시면서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은 언제 나옵니까? 기쁘고 감사할 때 나오는 게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송하라고 해서 억지로 찬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찬송하는 건 아니죠. 어떤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찬송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면 그건 보면 종교생활이라고 하겠죠. 또 억지로 찬송을 한다면요, 그건 율법이라고 하겠죠. 오늘 베드로의 찬송은 그런 억지 율법이나 종교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증거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이 말씀이 지금 저희가 느끼는 말씀과는 좀 많이 달랐지요. 왜냐하면 실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실제 환경적으로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 가운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 초대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 당한 우리를 살리실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날도 터키 지역이나 오늘날도 여러 모슬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요. 남미만 해도 여러 그 마약 세력, 또 범죄 세력,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요,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바르게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진짜 위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전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위협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후대들은 총기 사고와 마약 여러 가지 흑암 문화에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늘나라의 배경,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이 시대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최근 50년 동안요.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 50년 동안의 인류의 발전은요. 그 전에 수천 년의 인류의 발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난 50년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습니다. 비행기가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사람의 삶을 많이 바꿔놨는데 컴퓨터가 나온 이후에는요. 상상치 못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각자 떨어진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문명의 이런 문화적인 이기도 있지만 이것을 따르는 우리의 변화에 적응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의 어려운 부분들이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병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병하고요. 병이 좀 다르지요. 병의 원인이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런 변화에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내 몸이 감당을 못해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배경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 근데 이 소망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입니다. 또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죄와 저주와 실패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그래서 오늘 아침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응답 누리게 하셨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에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한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없어진 겁니다.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했구나. 우리가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에게 뭐가 남습니까? 불평, 불만이 딱 남습니다.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마음과 생각이 딱 사로잡히니까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매. 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이 죽음의 동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되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또다시 파고 와서 우리에게 불평불만만 쭉 심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것은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이게 이래서 부족하고 저게 저래서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우리에게 온통 불신앙만 딱 남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마저도 놓쳐서
내가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인본주의만 딱 남게 되어 있죠. 사단이 그 틈을 딱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심는 게 뭡니까? 불안함을 딱 심어냅니다. 불안함이 딱 심어지기 시작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요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하고 종교 아닙니까? 내 노력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고 나 혼자 살아남으려고요 발버둥 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와 사단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늘 천사와 천군이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특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가운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고 정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21세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자들, 정말 낙심한 자들, 불만과 불평 가운데 불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노래가 그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배경을 누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승리의 증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또이 저희에게 맡기신 이 귀한 미국 땅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절대망대로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빛을 비추며 대로를 준비하는 승리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